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쌤 영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마이클 이고영. 네, 저는 데니어 김 김영호입니다. 아, 평상시에 하는 그 여기 언어 교환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죠. 예, 여기 로고 보이시죠? 홍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매일 저녁에 평일도 주말에도 매번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교환이나 여기 인터내셔널 파티가 있으니까 여기서 영어 많이 공부하시고 외국인들을 만나서 말씀하실 기회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무료 영어 교육 활동 해왔습니다. 그거는 다른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데 English in Korean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우리 지금 같이 하는 강의를 위해서 새로운 공간 만들었습니다. 네. 이 투쌤 영어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저희 원어민처럼 말하기 기초 영어 회화 이 책이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는 김에 이게 공동 채널, 콜라보레이션 채널을 같이 만들어서 활동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렇게 투쌤 영어를 만들게 되고요. 이쌤 영어 아니고 투쌤 영어니까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예. 그리고 EIK 채널에서 한 번도 안 해본 듣기 청취 수업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거 그 자료 만들 때 진짜 원어민 말하는 것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투 이렇게 딱딱한 시험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라 예. 진짜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형태가 토익이나 이런 시험에 많이 나온 형태죠. 듣고 나서 문제 풀어보고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지시면은 여러분들 토익 시험이나 이런 데서 대비가 되니까 열심히 들으셔서 좀 더 공부스러운 그런 저희가 강의를 이번에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 제가 발음도 많이 알려드리고 원어민스러운 표현들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들어보시고 문제 틀어보시고 강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내용은 너무 쉽지 않고 너무 어렵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So 이거는 영어 잘 하시는 분한테도 조금 이렇게 수고 들어가니까 예, 관용어 들으니까 배울 가치 있는 거 있고요. 예, 맞아요. 만약에 초보분들도 한 번에 들어서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하시더라도요 여러 번 들으실 수 있고요. 대본도 같이 드리니까 듣고 나서 아 대본 이렇게 돼 있구나 다시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따라해 보시고 그러시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두 번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두 번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케이 시작할게요. Listen up, class. Professor Reynolds told me to tell you that you'll have an extra week to finish those reports he assigned. But since he's giving you an extra week, he won't be accepting any excuses for late work. After the deadline, reports can still be handed in, but they will be docked one full letter grade per day that they are late. Got it? Thanks. 예, 아주 원어민스러운 발음으로. 원어민스러운 게 아니라 원어민의 발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주셨고요. 미국 서부 발음이죠? 아, 뭐, 그렇죠. 중부, 서부. 동부 아니죠? 동부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예, 미국 원어민의 발음 잘 들어보셨고요. 어떻게 첫 번째 듣고 잘 이해가 가셨나요? 한 번 더 마이클 선생님이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푸실 수 있게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up, class. Professor Reynolds told me to tell you that you'll have an extra week to finish those reports he assigned. But since he's giving you an extra week, he won't be accepting any excuses for late work. After the deadline, reports can still be handed in, but they will be docked one full letter grade per day that they are late. Got it? Thanks. Oh, yeah. 잘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까먹기 전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How would you describe the speaker's attitude? 발화자, 말하는 사람의 attitude, 태도를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A. Cordial. 이게 cordial이라고 하면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걸 cordial이라고 하는 거고요. B. Warm. 좀 더 쉬운 단어죠. 그냥 따뜻한 건 다 아시죠? C. Authoritarian. 권위적인 이런 뜻이에요. 이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TH가 우선 들어가니까 이거를 S로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강세가 authoritarian. 이게 primary, secondary 액센트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해주시고 authoritarian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적이라는 뜻이고요. D. Jolly. 유쾌하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 내용이 약간 뭐 통보하듯이 이런 그런 뜻이죠. 그래서 C가 권위적인 뜻입니다. 예, 말씀하시겠어요? Jolly라는 거 그 형용사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굴까요?
센터 할아버지. 우리 센터. 항상 Jolly Old Saint Nick. 아. So 이렇게 재밌게 뭐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예. He's very jolly, a jolly old man. 음흠. So jolly 그런 이미지예요. 약간 신나면서 유쾌하면서 예. 그런 친절하고 예, 그런 예. 이미지입니다. 제가 네. 아까 썼던 말투랑 많이 달라요. 거리가 멀어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C authoritarian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Guess the speaker's job. 이 발화자 말한 사람의 job 일 직업이 뭔지를 추측해 보세요. A. Professor. Professor 교수님이고요. B. Janitor. 미화원 또는 이렇게 경비원 또는 이렇게 뭐 청소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C. Class clown. 반 광대 이런 뜻인데 그냥 막 장난치고 노는 장난꾸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 Teacher's assistant. 조교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조교가 교수님의 말 전달하는 거죠. 그럼 D가 됩니다. 네. 네, class clown이라는 것은 우리 미국에서 그 많은 역할 있잖아요. The jock, the cheerleader, Mr. Popular, Mr. Cool, the nerdy kid.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범생이 이런 거 있잖아요. The cool kid.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항상 재미있게 이렇게 빵 터지게 해주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he's the class clown. So nowadays he's really quiet. He's reserved. But back in middle school, he was the class clown. Really? 그랬었어요 혹시? 아, 아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표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어떤 되게 웃기는 행동하고 되게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좀 어쩔 땐 약간 욕하듯이 낮춰서 말할 때 What a clow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되게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참고로 두시고 조교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Teacher's Assistant라고 합니다. 줄여서 TA. 그래서 처음에 이 자료 만들었을 때 제가 사실 제일 원어민스럽게 쓰려고 했으면은 그냥 TA 썼을 거예요. 근데 그 약자 모르실까 봐 예. 제가 그냥 Teacher's Assistant이라고 했는데 예. He's the TA. 우리 조교 누구예요? Who's the TA for this class? 우리 줄여서 엄청 많이 씁니다. 네, 교수님 TA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Okay, how much additional time did the professor give to the class to finish their reports? 예, 반 사람들이 레포트를 끝나는데 얼마나 더 추가 기간을 줬나요, 교수님이? 그 additional time이죠. 위에 원래 본문에는 extra라고 나왔는데 좀 더 어렵게 additional이라고 했죠. 강세가 additional, d에 있습니다. additional 아니고요. additional, additional. 그러니까 어가 조금 안 들리니까 어쨌든 additional, 추가적인 여분의 그런 뜻이고요. A. One day. 하루. B. Two days. 이틀. C. A month. 한 달. D. One week. 일주. One week. 맞죠? 답은 D가 됐습니다. 이거는 쉬운 표현이었죠? 네. 예, 그러면은 예, 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저희가 본문을 한번 돌아가서 뜻풀이도 해드리고 추가적인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Listen up, class.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클래스니까 반에 대해서 학급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왜 들어갔을까요? Listen up, 뭐 위를 들어요? 이런 게 당연히 아니죠. 어떤 동사에 up이 들어가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강조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청소를 할 때 clean the room 해도 돼요. 근데 clean up the room 해서 그냥 치우라고 한 걸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처럼 이도 listen 해도 됩니다. 근데 listen up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해도 되지만 더 쉽게 오늘은 잘 쓰는 말이에요. 어떤 그룹 앞에서 나와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할 때 listen up. 물론 당연히 이거를 되게 좀 이렇게 권위적인 아까 authoritarian 하는 거니까 되게 격식을 차례되는 사이에서 되게 무리하게 listen up 이러면 되게 야 잘 들어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쓰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냥 좀 편한 사이에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so 조금 정중하게 같은 말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이거 제일 좋아요. So may 들어가니까 제일 좋아요.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그게 제일 좋고 그 다음 급은 Can I have your attention? Everyone 그 다음에 Everyone, excuse me. 그 다음 급 그리고 이거는 제일 좀 무섭게 네. 좀 딱딱. 밑에 사람들한테 Listen up, 야 잘 들어 이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조교이니까 가능한 말이고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부터 볼까요? Professor Reynolds told me to tell you that you'll have an extra week to finish those reports he assigned. Reynolds 교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래 뭐라고 니네 extra week. 추가로 일주일이 더 있어 뭐 한대? To finish those reports he assigned 교수님이 내주신 보고서 마감하는데 일주일 더 주신다고 하셨어 알겠지? 근데 여기
Reynolds라고 하기 쉽지만 이거 Reynolds가 아니고요. 어떻게 발음하죠? Reynolds. Y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Reynolds 이렇게 발음하시는 겁니다. Reynolds 이거 당연히 아니겠죠. Reynolds라고 하시고요. 앞에 listen up 할 때는 L 발음이죠. 이게 re 할 때는 R 발음입니다. 그래서 listen up 할 때 앞에 을 조금 넣어보세요. listen up 그러면 좀 더 L 발음이 되기 쉽고요. 이게 Reynolds 할 때는 R 발음은 약간 우를 넣어서 re 그냥 re 하지 말고 Red처럼 좀 해보세요. 그럼 Reynolds 그러면은 더 알 발음하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아 원래 그러니까 숙제 네.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 그 우리 뭐 we have two homeworks 이렇게 안 쓰는데 네. 근데 assignment으로 바꾸면은 셀 수 있어요. So we have two assignments to finish by next week. We have four assignments. Four homeworks 안 돼요. 문법에 안 맞지만 네, four assignments은 괜찮아요. 여기 그 report라고 했죠. 그러니까 report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당연히 paper라고 많이 뭐 논문 같은 거 얘기할 때 paper라고 얘기 많이 하죠. 하지만 이렇게 report 보고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발음이 report 이렇게 이쪽 강세가 있고요. 또 assign 싸의 강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단어를 보실 때 영어에는 강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assigned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싸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assigned 이렇게 강세를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But since he's giving you an extra week, he won't be accepting any excuses for late work. 그런데 since 뭐뭐 하니까 교수님께서 추가로 일주일을 너네들한테 주는 거니까 늦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받지 않으실 거야. He won't be accepting. He won't accept.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미래 진행형이죠. He won't be accepting. 이렇게 ing가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excuse me라고 이렇게 발음을 많이 배우시지만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는요. 격음, 쌍기역처럼 excuse me. 강세가 끼우에 있어요. Excuse me, excuse me 이렇게 되지. Excuse me, Q로 하지 마시고 any excuses for late work 이렇게 하셨죠? late work라고 R 발음하지 마시고 역시 late work 이렇게 늦게 제출하는 거 이거를 L 발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After the deadline, reports can still be handed in, but they will be docked one full letter grade per day that they are late. 마감 이후, 우리 데드라인이란 말 잘 쓰죠. 근데 데드라인 이렇게 R 발음하지 마시고요. Deadline, deadline, L 발음 잘 하시고요. Report가 still can still be handed in 수동태를 썼어요. 이거 아주 약간 사무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ou can hand in your reports 이렇게 되지만 reports can still be handed in 이렇게 수동태를 썼죠. 리포트 제출하는 거 가능하지만 they will be docked one full letter grade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루가 지나가 늦게 되면은 하루 지날 때마다 A 원래 A 받을 거였으면은 B로 B 받을 거였으면 C로 C 받을 거면 D로 이렇게 한 등급씩 내려간다는 거예요. 늦게 제출하면 그러니까 늦지 말고 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 만약 직원한테 얘기할 때 무단으로 이렇게 결석하면은 안 나오면 출근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빼는 거예요. 그 월급에서 그러면 그럴 때도 우리 dock 써요. So dock 이런 의미 물론 이렇게 바다에서 dock 보면은 부두라는 의미인데 도크라고 외래어로 쓰죠. 이거는 예 이거는 동사형이고 벌로 돈을 빼는 거 벌금 같은 건데 원래 있는 금액에서 돈을 빼는 것은 dock. So he was docked a full week's pay. He was docked a whole day's pay.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예, 우리는 뭐 월급에서 까다 좀 이렇게 구어체로 얘기할 때는 또는 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be docked 이렇게 수동태로 썼네요. 앞에도 be handed in, hand in 제출하는 건데 수동태로 썼죠. 여기도 be dock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썼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에 짧은 거 두 개인가 한 거니까. Got it. Thanks. 알겠어? 아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Got it? 이해했냐? 그런지 갖고 있냐 이거 아니고요. Got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get의 과거형이니까 이게 과거인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슬랭에서는 have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냐? 또는 이해했냐 할 때 꼭 과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과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you got money, 그럼 I have money, you have money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구분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혹시 뭐 더 얘기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 원래 한번 다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지금 앞에 두 번 했으니까 두 번 했으니까 예, 예. 괜찮아요? 예. 예. 앞에 돌아가셔서 두 번 읽어주셨으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청취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많이 따라해보시는 거 많이 도움 되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이해했네 넘어가지 마시고 꼭
발음 따라서 많이 해보세요. 반복하시면서.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은 그거를 녹음을 해보세요. 이렇게 핸드폰에 다 좀 녹음 기능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제출하거나 들려줄 거 아니니까 본인이 녹음한 거, 본인이 들어보는 거니까 발음 향상에 도움 많이 되거든요. 꼭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Q&A 질문 받고 대답하는 방송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여러분도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채널 댓글란에다가 네. 쓰셔도 되고 네. 아니면 제 사이트, 제 무료 사이트 EnglishinKorean.com에 가셔서 네.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라는 페이지 있어요. 거기 네. 들어가셔서 남기시면은 우리 이제 정기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이제 훑어보고 we can cover everything. Yeah, I think we'll be able to cover everything from now on. 그동안 좀 많이 누적된 거 많았지만 yeah. 이제 다 하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Alright, 그 더 얘기할 거 있나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Yeah.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edition of the 청취 쇼,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